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해도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외치고 있는 집권 여당을 규탄합니다. 심지어 산림청이 스스로 사업의 불효불급성을 인정하여 삭감을 수용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여당 야당 무시, 국민 무시의 절정은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 방안이었습니다.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강력하게 요구한 세수 결손 충당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의 소위에서 의결된 세출 삭감 총액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지난 5일간 주말 늦게까지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할 때 절대 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간 파행 없이 밤늦게까지 소위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자제하고 인내력을 발휘하여 회의를 이끌어왔으나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위 운영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즉시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수 결손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유류세법이나 유류세 인하 그리고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비세 인상은 중앙정부 재정을 지방정부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중앙정부 2019년 예산안에서 총 4조의 결손,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대책이 없다가 답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정부가 그 정부안을 제출을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전제로 저희가 얘기를 위해서 각 상임위별 부처별 예산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시경에 정부가 가져온 종이 한 장은 한 줄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은 정부가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입니다. 내용은 국회가 첫날 얼마 깎고 둘째 날 얼마 깎고 총 5일 동안 얼마의 예산을 삭감했는지만 적혀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몫을 저희가 합니다. 국민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와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토요일도 새벽 2시까지 날밤을 새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원인행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4조에 해당하는 이 구멍을 어떻게 세출을 삭감해서 메꿀 것인지에 대한 지출안, 새로운 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전제하에서 오늘까지 심사를 했는데 오늘 가져온 안이 정부는 아무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종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예산 심사가 하루라도 한 시라도 빨리 재가동이 되도록 하시려면 정부가 결손을 초래한 이 4조의 예산안 구멍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것인지 안을 가져오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지금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세입 심사안들이 법안 소위에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법안 소위에서 정부가 이 세법을 통과시켰을 때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생기는 4조의 세수 결손에 대한 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저희들이 이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갑자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 예산 소위가 중단되고 지금 파행 사태가 이르게 됐습니다. 아, 먼저 이에 대해서 예산 소위가 중단된 데에 대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빨리 조속히 소위 심사 정상화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오늘 예산 소위가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예산 소위 진행 중에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 정부 즉 기재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고 이를 핑계로 해서 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예산 심사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예산소위 위원장이신 그 예산결산위원회 안상수 위원장께서 그 원활한 소위 진행을 위해서 합리적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리어 그 위원장께 고함을 치고 또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폐지한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는 그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산심사소위원회가 그동안에 국회 전체가 파행을 빚으면서 저희들도 함께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뒤늦게나마 예산소위가 그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위를 시작하면서 그 각 당 간사들과 위원장은 함께 자리에 모여서 그 예산심사 소위 일정을 11월 30일 자정까지의 예산결사위원회 일정을 감안해서 그 내일인 화요일 11월 27일까지 소위를 마치고 그리고 28, 29, 30, 3일간 그 각 당 간사들, 교섭단체 간사들 간의 소소위를 통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소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속에서 이제 4일밖에 남지 않고 당초에 약속됐던 예산소위 일정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예산소위를 또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도대체 법정기한 내 자유한국당 내에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지 뒤늦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세입 변동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 소위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소위 첫날 이 세입 결선에 대해서는 세입 변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 개정 등 세입 조정안이 확정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소위 진행을 통해서 세출 조정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일도끼를 통해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등등을 다 감안하면서 또 국채 발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틀을 갖고 소소의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소위가 현재 60% 정도 진도를 나간 상황인데 소위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월요일까지 당장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고 내놓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예산은 예산 심사가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고 예산 소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장 지금이라도 예산 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측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정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리어 해당이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위심사 과정에서 소위심사에서 예산안 삭감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논의를 되면서 정부 측의 입장과 소위 모든 위원들의 입장들을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감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얼마 깎을 거냐 받아라 하면서 정부 측을 몰아세우고 그런 방식으로서 현재 소위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인 저희 여당에서도 또 저희들도 같은 국회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함께 결정이 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번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또 여당 간사인 저로서의 저의 관심과 또 입장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지연을 빚고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제가 호통을 치고 압박하고 있다고 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자유한국당이 예산 소위에 대해서 파행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예산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희 예산소비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